오전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 14에서의 3억 원 기준은 약정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죠? 예. 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이 시각은 변함이 없으시겠죠? 그러니까 예. 네? 예. 그렇다면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되는 겁니다. 예. 오늘 현재는요. 근데 아까 지금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유희동님 말씀이 말하는 어떤 그런 루프홀 같은 게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루프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. 고민해 보자. 여기까지는 나온 거예요. 근데 죄송합니다. 그 이 청문회라는 것이요. 이 자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, 철학 이런 걸 듣는 자리예요. 그런데 오늘 시종일관 후보자님의 대답을 들으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뭐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오전에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3억 원 기준이 약정액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.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이 시각은 변함이 없으시겠죠? 예. 그렇다면 이거는 금융위원회 공식적인 유권 해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? 예. 알겠습니다. 그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말 한마디가 이 시장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그리고 또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고 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자, 후보자께서 약정하고도 투자를 소액으로 하게 되면 GP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. 그렇죠? 당신께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재직 시의 그 경험 등을 통해서 볼 때 사모펀드가 그 약정 금액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약속을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김병욱 투자자가 약정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다. 의도적으로 내가 목표한 약정 우리가 함께 약속한 이 약정액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. 맞죠?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 펀드가 벌이고 있는 이 일은 상식적입니까? 비상식적입니까?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. 그러니까 약정 금액과 관련된 부분. 아침에 제가 조국 후보자에 관한 그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그럼 이 상황은 후보자님의 평소 경험과 식견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상식적입니까? 비상식적입니까?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를 모집을 했는데 네. 100억을 다 한 번에 받으면 좋겠지만 네. 투자할 기업이 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. 이 네. 그 후보자 그 조국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약정 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. 언론을 향해서.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러면 상식적입니까? 비상식적입니까?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? 아니에요? 이 법이 갖고 있는 루프홀을 최대한 이용한 겁니까? 아닙니까? 아니 약정을 하고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다는 건 조금 저는 그렇죠? 그러니까 그게 비상식적인 거예요.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. 조국 일가가 그 PF 펀드를 운영 조국 일가의 그 PF 펀드를 운영한 이상훈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 이분이 연합뉴스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전후라고 말했고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고 그 이 운영사의 대표가 이야기를 해요. 인터뷰를요. 그리고 그 5일 뒤에요. 조국 후보자가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 해명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부터 코링크 PE와 10억 5천만 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.
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지금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황을 두 가지 상황을 주어 드렸을 때 어떠세요?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? 비 대표하고 이쪽 해명 양쪽이 지금 똑같은 네. 말씀이고 네. 그게 어쨌든 사실관계가 뭐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하다면은 네. 그러면은 저 GP가 허위 보고를 하고 네. 그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 GP가 그렇죠? 예. 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런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GP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죠. 네. 여기서 GP는 저 투자 이거 운용하는 사람입니다. 아 예. 뭐 네, 네, 네.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그 의도는 잘 분명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출자 계약 당시에 약정억 약정액 74억 원 74억 여원을 거짓으로 기재해 놓은 것만큼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아니요 이제 예, 맞다면 예 아니 이거 몇 번 예, 말씀드립니까 예, 제가 네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그럼 이 자리에서 저 후보자를 상대로 소설을 써놓고 그 답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세요? 네 죄송합니다. 예. 오늘 시종일관 답변 태도가 왜 그러십니까 그래? 우리가 이것을 이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? 네? 아, 표현이 두 분은 이미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. 약정금액에 약정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다. 그럼 이것을 이면 계약으로 봐야 됩니까? 안 봐야 됩니까? 맞다면 이면 계약입니다. 네. 이상입니다.